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피킹을 할때 얼터네이트 피킹을 사용하잖아요. 이 얼터네이트 피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기타 연습을 할 때. 자, 피킹을 이 다운 업만 가지고 피킹을 하는 거, 이 피킹도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세 줄씩 간다 그러면 파솔라 그러면 다운 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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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그러면은 피킹으로 이렇게 얼터네이트 피킹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. 이래야 나중에 굉장히 이 오른손이 결국에는 그 리듬하고도 다 관련맺어 있잖아요. 그쵸? 이 솔로도 마찬가지죠. 라인도 다운 업 다운 업. 자, 그 다음에는 제가 이게 이제 해머링과 풀링을 섞는 거 있잖아요. 그 내용에 있는 거니까. 해머링과 풀링을 섞는 건 뭐냐면 메이저 스케일 5 포지션을 예를 들어 볼게요. 솔라 예를 들면 솔라시도레미파 솔라시 지금은 피킹으로만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다한 거잖아요. 이거를 무조건 마지막 음을 해머링을 하는 거예요. 두 줄은 상관없고 세 줄일 때, 그러니까 두개 치는 건 상관없어요. 피킹이나 해머링이나 다 하셔도 되고 그냥 피킹으로 갈게요. 세개 음을 칠 때는 미, 시도 마지막에 해머링 마지막 음만 해머링 해머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두 개짜리는. 자, 그래서 올라올 때는 이제 풀링 오프를 쓰는 거죠. 뜯는 거 치고 뜯는 거. 그렇죠? 그래서 마지막 음을 이거를 하게 되면 되게 그 연주가 드라마틱하게 돼요. 솔로를 하거나 이럴 때 얘네들이 습관화가 되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두개칠 때는, 그러니까 손가락이 두 개밖에 안칠 때는 해머링을 해도 되고 피킹을 해도 된다 그랬죠? 그러면 빨리 치면 그쵸? 소리 자체가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그쵸? 피킹에서의 뭐 이렇게 피킹에서의 그 말하자면 그 다이내믹한 소리하고 또 다른 질감이 나와요. 시라솔파미레도 마지막 음만 풀링. 그렇죠. 줄을 뜯는 거죠. 마지막 음만. 전체를 다세 음을 다 이게 아니라 다 풀링을 하는 게 아니라 섞는 거예요. 피킹하고 풀링 오프를. 그 규칙을 마지막 음을 해머링, 마지막 음을 하행할 때는 풀링. 내려갈 때. 그러면서 오른손은 얼터네이트, 거지 피킹까지 다 계산해 주면 더 좋아요. 근데 이게 아마 얼터네이트 피킹이 좀 어려울 거예요. 최대한 지켜주는 거죠. 이렇게 되면 풀을 하더라도 이런 소리가 나죠. 풀링과 해머링이 섞이는 거죠. 따다리 마지막에 따다 피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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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머리 뜨다 풀링 해머리 아니야 피킹 피킹 풀링
그렇죠. 이런 식으로 소리 자체가 되게 그 피킹만 했을 때, 피킹만 했을 때는 이게 피킹만 한 거고, 그 다음에 풀링을 섞을 땐 그렇죠. 해머링. 근데 이거를 피킹만 했을 땐 두 개가 질감이 다르죠. 그래서 피킹만 하는 것도 연습을 하고, 이 연습이 잘 됐을 때 그 이후에는 해머링과 풀링을 마지막음, 올라갈 때 마지막음, 떨어질 때 마지막은 풀링, 올라갈 때 마지막은 해머링,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다이내믹한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피킹만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, 그렇죠.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 기타리스트들이, 프로 기타리스트들이 이 해머링과 풀링과 이 피킹을 적절하게 잘 섞어가면서 사용을 해요.